경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특히 우리가 목신전근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목만 들여젖히면서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죠. 경추 척수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바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영구적인 후유증이 될 수가 있어요. 신경외과 수술은 마비의 위험이 있는 신경과 그 주변을 치료하는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현미경 수술도 많고 오랜 시간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은데요. 홍재택 교수의 목 건강은 어떨까요? 예전부터 목 통증이 이제 간혹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이제 외과 의사들, 수술하는 의사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작업해야 되는 게 이제 장시간 동안 반복되는 작업을 하니까 이전에도 목이 가끔씩 뻐근하게 아프고 뭐 이래서 이제 중간중간 진통제도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난 4월 달에는 아주 좀 심각했죠.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뭐 자세를 돌려도 아프고 그런 상태가 돼서 너무 아파서 뭐 진료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점심시간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MRI도 찍어보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5번, 6번에 목 디스크가 생겼어요. 제법 심하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MRI 찍자마자 신경차단술을 했죠. 주사 맞고 약 먹고. 신경차단술을 하고 나니까 조금 통증이 완화되더라고요. 뭐. 오른팔이 저립니다. 그러니까 저리다는 게 책상다리를 하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면은 저리잖아요. 그렇게 계속 저려요. 최근 팔저림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을 하게 될까봐 걱정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일 때 혹은 어떤 검사 결과가 나타날 때 수술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저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었죠? 올해 초에 좀 많이 심해졌어요. 올해 초부터. 20대 때 디스크 판정, 그 목 디스크 판정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목이 좀 계속 불안불안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 무리하셨던 모양이구나. 예, 가운데 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이 좀 심하게 저리는데요. 계속. 최지혁 씨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전까지는 없었던 세 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최지혁 씨는 나이에 비해서 그 척추에 그 이제 퇴행성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생겨 있는 그러니까 또래 친구분들에 비하면 연골이나 척추가 이제 빨리 노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세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팔 저리는 거는 7번 목뼈하고 흉추 1번 부분에 이제 디스크가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최지혁 씨가 다른 부분에 문제만 없다면 요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형태라서 더군다나 아직은 젊으시니까 조금 경과를 봐도 되겠다 싶은데 손에 힘도 없다 그랬나요 혹시? 가끔 늘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척추 신경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여기 퉁퉁 쳐볼 테니까 쳐서 저린 느낌이 좀 있으시고 다행히 팔의 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추 1번하고 7번째 경추뼈에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8번 경추 신경이거든요. 8번 경추 신경이 그쪽에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이제 뭐 여러 이유 때문에도 최지혁 씨는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아직은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된다는 진단입니다. 최지혁 씨의 통증과 저림의 원인은 8번 경추신경입니다. 경추는 7개의 마디에 8개의 가지 신경이 있는데요. 눌리는 부위에 따라 저림과 통증을 느끼는 부위도 다릅니다. 경추 가지 신경 4번과 5번이 눌리면 목과 어깨가 저리고 6번은 팔과 엄지 부분까지, 7번은 2, 3번 손가락까지, 8번이 눌리면 3, 4, 5번 손가락 주위에 통증이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홍재택 교수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정도의 디스크면은 뭐 7, 80% 환자분들은 이렇게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하면서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이제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있는 자세가 디스크의 압력을 앞쪽으로 많이 주게 되면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서 머리가 앞쪽으로 쏠려서 이제 그렇게 되면 머리 무게가
디스크 앞쪽으로 하중이 실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디스크는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제 책상 일을 하더라도 이제 자주 이제 목을 뒤쪽으로 스트레칭해 주는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좀 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이제 그 디스크 앞쪽에 쏠렸던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할 테니까.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로 신경 차단술이 결정됐습니다. 시술은 마취통증의학과 김창재 교수가 맡았습니다. 자, 좀 착동하세요. 시작합니다.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 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좀 뻐근하실 거예요. 다 끝났어요. 신경 차단술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나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서 목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에도 운동은 필수인데요. 경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그런 운동 방법은 목 뒤쪽에 있는 신전 근육, 그걸 강화시키는 운동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목 신전 근육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목만 뒤로 젖히면서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가슴을 쭉 펴야 돼요. 견갑골을 가능하면 붙인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뭐 목에 운동하는데 등까지 운동을 합니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신전 근육, 목 뒤쪽에 있는 신전 근육은 목뼈에도 붙지만 등뼈에도 붙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을 다 같이 자극을 하려면 가슴을 편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그게 운동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자세도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이야 어떤 형태로 스트레칭을 하든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숙이는 자세 그리고 옆으로 꺾는 자세, 그 각각의 자세, 앞으로 숙이고 옆으로 꺾는 자세들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을 좁게 만드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이미 병이 있어서 디스크에 탈출증이 있는 분들은 더 그걸 가속화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환자, 그리고 경추 질환을 예방하고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입니다. 머리가 척추의 중앙에 오도록 허리를 펴고 턱을 밀어줍니다. 15초씩 3세트를 해줍니다. 목에 힘을 기르기 위해 수건으로 머리를 가볍게 밀면서 등을 펴고 천정을 바라봅니다. 15초씩 3세트를 해줍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목과 등이 튼튼해져 척추에 부담이 줄어들고 염증이 완화되어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환자분이 무사히 퇴원하면 너무 고맙고 행복해요. 우리가 치료하고 수술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경우 그 경우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죠. 간혹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조금 미진하거나 또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환자 본인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과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사히 잘 퇴원하시는 분을 볼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는 느낍니다.